마카는 진짜 건강에 좋은가? 1편 마카는 남성 성기능에 진짜 좋은가? 마카가 성기능에 좋다고 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마카를 먹기 전보다 먹은 후 발기 능력이 상승, 성욕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짜약을 먹은 집단에서 마찬가지로 발기 능력과 성욕이 상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보통 신뢰할 수 있는 실험, 진짜 약과 가짜약을 먹은 집단을 나눠 두 집단을 비교해야 하지만 마카가 성기능이 좋다고 나온 연구, 단순히 먹기 전과 후를 비교했기 때문에 플라시보에 의한 심리적 영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도 마카가 남성 성기능이 좋다 많은 논문들을 비교 대조한 후 그 결과들도 너무 달라 논문의 실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정보 공개도 제한적이고 참가한 인원도 많지 않아서 마카의 남성 성기능 향상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카는 진짜 건강에 좋은가? 2편 마카는 여성 성기능에 진짜 좋은가? 마카와 여성의 성기능에 관한 연구, 남자의 성기능에 관한 연구 마카 많지는 않습니다. 연구수가 적지만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면 완경 후 여성들 중 한 집단에는 마카를, 다른 집단에는 가짜약을 먹게 한 뒤 관찰한 결과 가짜약을 먹은 집단보다 마카를 먹은 집단에서 성기능 장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위의 연구는 16명으로 인원도 너무 적고 6주간 일하는 짧은 기간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마카의 성기능 효과는 남성과 여성을 분명한 연구들의 신뢰성이 낮아 마카의 성기능 향상 효과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